어머니 내가 막내딸 같이 보이죠? 왜냐면 키가 작잖아.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머니 시대 때 제가 여덟 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렇죠. 저는 못 먹었어요. 언니들 낳고 오빠들 낳고 왜 나를 낳았을까? 먹다 보니까 모유도 못 먹었지. 다 위에 사람이 먹고 나니까 못 컸어. 응, 못 커서 미안해요 어머니. 자, 그러면 오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바이러스 봉사단 우리 김일종 회장님과 함께 오늘 추석맞이 간호나라 요양원 오늘 유문공연을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멋있고 즐겁고 어머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출연진을 제가 신인 출연진들 분들을 전국에서 제일 스타들만 제가 네 분을 모셔오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이따 보시면 아 정말 저분들이 정말 그랬고 저분들이 이제는 대형 가수도 나오고 진짜 대형 민요도 나오고 국민 가수 국민 민요가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실 거 그런 분들을 오늘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어머님이 제가 91세로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님들을 뵙고 항상 즐겁게 해드렸지만 저희 친정어머님한테는 재롱도 못 부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처음에 어머님이란 곡을 정말 제가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란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것을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어머님한테 한번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 잘못 불려서 입으면 엄마는 눈물이 글썽거렸어. 나도 그래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분위기를 느꼈지만 우리 두 번째 이제 나오신 분들은 씩씩하고 재밌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한소은 가수님이 호로사 합기. 이분은 SY 매니지먼트 기획실장님이시고요. 지금 광교동에서 미용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우리 한소은 가수님 모셔가고 호로사 악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노래, 이 노래는 어머니들이 고향을 그리워온 노래예요.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를 기대드리겠습니다. 음악만 나가요, 악기로. 네, 어머니들 박수 신나게 치시면 돼요. 한번 박수 쳐보세요. 뭐야, 이거 한번 해봐라.